우리는 회사가 그 어떤 물건을 만들면은 그것을 잘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제품의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예를 들면 화장품 광고 같으면은 그 예쁜 모델들을 사용하죠.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화장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피부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 나도 이 모델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예,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좋은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한테 당장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지금 내 삶에 당장 어떤 도움이 되는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 특히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면 좋은 점, 믿으면 좋은 점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익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가지 뭐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재밌게 할 수 있어요라고. 제가 평신도회 때 다녔던 교회 중에는 점심이 잘 나오는 것이 자랑인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믿을 때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우리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죠.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좀 퀘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그거밖에 없어? 라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시간과 돈도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장점이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만일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했으면 앞으로 한 50년, 60년 후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가슴에 잘 안 와닿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믿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 로마서 앞장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앞장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즉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도 이제 다 아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5장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어떤 장점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그 장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유익은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자가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앞부분에서 그 4장까지 한 내용을 서머리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상태였었다. 그런데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그 노력으로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장점이 나옵니다.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해서 마치 앞으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어의 본문의 의미를 하면은 이미 누리고 있다, 누리게 됐다라고 어떻게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화평을 누리는 게 이제 첫 번째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화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와 함께 창조자의 뜻에 따라서 살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지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는 창조자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바울이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공이 모두 적용된다. 즉 모든 사람에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그 어려운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뭐 감옥을 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한테 뭐 비난을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어떤 양심, 무엇이 그르고 옳은지를 맞고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잘못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아무 그 법률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지라도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결국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뭔가를 더 추구하는 물질 만능의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에, 이제 영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배트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슈퍼 파워, 초능력이 무엇이냐고.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초능력이라고 하면은 뭐 영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을 날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눈에서 뭐 레이저빔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배트맨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초능력은 뭡니까? 배트맨이 대답을 합니다. I am rich. 부자다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많다는 것이 부러워하고 참 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행복한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남의 어떤 피해를 넘어서까지 뭔가를 더 올려가고 하기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이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화평. 그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믿으면 의롭게 된다. 뭐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라고, 화평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유익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세상의 어려움을 내 혼자 힘으로 개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더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노 안 된다라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즉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고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유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것이 즉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즐거워한다. 즉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즉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는다. 죽은 뒤에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 기뻐서 소리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소망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서 소리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죽은 이후에 천국의 삶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은 그 이상입니다. 지금 내 살면서도 정말 기뻐서 소리칠 만큼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는 목표는 누구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벌고자 하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일 뿐이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를 통해서 그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해주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삶에서 참 부자가 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정말로 폐허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거의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행복한가요? 아니라고 그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죠. 자살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그 잘 사는 것 같은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부가 어떤 행복을 그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하나를 낳고서도 우리가 그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평안한가요?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그 전 대통령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주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느 한 기간 동안에는 정말 그거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TV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표현해 수갑을 찬 모습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물질적인 거 아니면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평안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때문에 잠깐 동안은 우리가 정말 아주 기쁘다. 즐겁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잠깐일 뿐입니다. 순간적인,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줄 뿐입니다. 찬 행복과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너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 차원이 다른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평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인생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므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든든하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의 성공을 위해서는 너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낮아지고 나누어주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네가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도 때로는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칭송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은 그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정성껏 보살핍니다. 요즘에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기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은 그 굿 사마리탄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삶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나눠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구원의 그 유익, 좋은 점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성장,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 복받는다. 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 교회를 왔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받나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으면은 복 안 받아요. 자,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복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기준으로도 복입니까?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흔한 말로 재물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 없는, 고난 없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악한 것으로서 피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피하길 원하지만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그 힘들고 어렵지가 않은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을 뿐이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고통 없이 살아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시골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엄청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도 사실은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을 때에도 다른 목적 때문에 따랐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코 평안하기만 한 고통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삶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잘못된 삶인가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우리가 따르고 본받고 싶은 그런 삶입니다. 고통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그 위대한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붓고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예. 이런 삶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야 이렇게 여러 번 돌도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그 믿음의 조상들을 봐도 그리고 선교사님을 봐도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인데 왜 축복도 못 받고 저러고 살아?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지만 세상과 화평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원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있나요? 첫 번째는 세상된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활개를 치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으면은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나? 왜 사탄이 나는 가만히 놔두지? 라고까지 생각해야 될지 모릅니다.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 곡식을 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알곡과 결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같이 다니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을 한 번씩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가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 별일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가는 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인데 본문에서 이제 하려는 얘기인데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 중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그것을 참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보면은 운명을 그것을 무서워하여 피하는 사람들은 삼켜버리지만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비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더 앞으로 전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으면은 인내의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연단이 생깁니다. 영어로는 proven character라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란 것은 우리가 아 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정말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어떤 인내하고 연단을 거치면서 우리가 더 성숙된 신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우리는 믿는 순간에 영적 아기로 태어납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경건의 생활이 방법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으로서 고난 그리고 그것을 견뎌냄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이라는 것이 긴 인생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잠깐이라는 게 하루 이탈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긴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긴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짧다라고 생각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조절된 고난, 컨트롤드 서퍼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또 그런 시험이 닥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원으로서 구원을 통해 또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부러워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을 축복하기인 과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의 유익으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구원을 받았을 때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농담으로서. 만약 구원의 유익이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라고 하면 저 다음 주서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70대면 한 그때서부터. 평균 나이 해보면 한 그쯤 되면 좀 리스크할 수 있으니까 그때서부터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유익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은 이후에만이 아니라 지금 사는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살면서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한 그 신앙인이 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리고 우리가 유익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얻으려고만 노력하고 뭔가 더 높아지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서 바로 평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 평안을, 행복을,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말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려놓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